빠끔빠끔. 너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기관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. 빠끔빠끔. 지마우스 형은 인기 가수가 되고 뻐끔이는 팔명왕이 되고 다들 꿈을 이뤘는데 나만 기관사의 꿈을 못 이룬 거야?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? 아유, 반반이야. 아빠 용돈 좀 주지 그러냐? 네? 벌써 다 쓰셨어요? 아빠도 참. 아이, 그게 요새 좀 저 군것질이 좀 하고 싶어서 말이야. 아이, 나이 장인어른. 아이, 자꾸 그렇게 아무 때나 용돈을 타가시면 제 돈 창고가 나만 나겠어요? 안 나만 나겠어요? 예? 아껴야 잘 살죠. 됐다! 아유, 저 보기 싫은 기니피그 녀석. 내가 반반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돈 창고 열쇠를 막힌 게 실수다! 실수! 달릴레옹 할아버지라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실 거야. 달릴레옹 할아버지! 저 돌아라 왔어요! 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기차도 없네.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있으면 쇼핑센터가 들어설 거야. 반반이 내 이름을 따서 반반이 쇼핑센터라고 말이지. 어머나, 바니바니 반반이 쇼핑센터. 어머머, 딴주가 고마워 고마워. 매일매일 신상을 만날 수 있는 내 꿈을 이뤄줘서 말이야. 이제부터 시작이라고. 반반이 딴죽 산업을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멈추지 않는다. 어머나, 멋져 멋져. 딴주가 너처럼 부지런하고 꿈이 큰 동물이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. 결혼? 반반이가 딴죽이랑 결혼했다고? 야, 반반이, 이게 무슨 소리야? 딴죽이랑 결혼을 하다니! 어? 돌아라! 이제 와서 왜 그래? 너 기관사 자격증 문제집 풀기 싫다고 네 꿈을 포기했잖아! 그래, 포기했잖아. 문제집 풀기 싫다고 그냥 자버렸잖아. 꿈을 포기했잖아! 그냥 자버렸잖아. 아니야! 난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! 이건 내 미래가 아니야! 내 미래는, 내 꿈은 기관사라고! 난 기관사가 될 거야! 꿈이었구나. 정말 다행이다. 그래,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어. 밤새서 열심히 공부해야지! 호호, 그래,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. 아니에요. 이 정도는 아직 부족해요. 기관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요. 그래? 근데 도라라야, 너 갑자기 너무 열심히구나.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? 네? 그냥 지난밤에 무서운 꿈을 꿔서요. 무서운 꿈? 아이, 그런 게 있어요, 할아버지. 다른 문제집도 얼른 주세요. 녀석, 알았다.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열심히 할게요. 그네가 완전히 부서졌네. 우리 탐정단을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범인을 잡자. 에이요, 그네 앞에서 뭐해요? 형이 범인이구나, 뻐끔. 거기 뒤에 숨긴 거 뭐야? 숨기긴 내가 뭘 숨겨? 부서질 정도면 되게 뚱뚱한 동물이 탔다는 건데. 그렇다면 아저씨,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? 네가 그걸 왜 물어? 알 건 없다.